어디서 전해졌습니까? 오늘 첫 네. 소식은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저도 네. 문화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문화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맞습니다. 그 갈증이 아,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도서관 못 갔죠. 뭐 네. 영화관도 못 갔죠. 공연도 없었죠. 뭐 명수 씨 말씀처럼 갈증을 많이 느끼셨을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자신 있습니다. 갈증을 해소할 수가 왜 있습니다. 자신을 하시는 거죠? 아, 완벽한 장소가 있습니다. 네. 산책으로 함께 갈증 해소하러 떠나시죠. 저는요, 오늘 삼척에 아주 특별한 전시회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림 보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오늘 저를 위한 촬영 같은데요. 과연 어떤 작품과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이곳은 올해 문화예술공간 지원 사업으로 마련된 삼척 읍성마을 갤러리입니다. 와, 여기 보니까 건물이 굉장히 새것 같아요. 오, 어머.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이번 전시를 준비한 작가입니다. 아, 작가님이셨구나. 아니, 그러면요. 오늘 전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은 한번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좋아요. 네. 삼척 출신의 청년 작가 두 명이 위기투합해서 준비한 이번 전시회는 마치 동서양의 조화처럼 서양화와 서예를 동시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김동훈 작가님이 네.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오늘 못 오셨거든요. 그래서 친구인 제가 같이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들은 얘기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11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캡틴. 아, 이 씨가 캡틴의 씨였나요? 네. 그래서 이 작품이 지금 대한민국 축구팀, 축구 선수들을 응원하고자 만든 이제 작품이죠.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가 붉은 악마 유니폼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배경을 빨간색으로 하고, 백의 민족이 흰색을 입은 옷을, 그런 의미로 지금 만든 작품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 좀 역발상이라고도 할수 예, 있겠네요. 역발상으로. 그래서 제가 작가의 의도를 100%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 손톱에 보시면은 태극기가 다 있습니다. 태극 마크가. 아, 진짜 빨간색, 파란색이 그 모든 11명의 손끝에 하나씩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을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너참 애국자다. 애국자란 말 한마디에 아마 많은 작품들이 태극기에 관련된 작품들이 좀 많아요. 이거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김동훈 작가 제 친구가 결혼할 때 청첩장을 안 만들고 자 본인이 그려서 이걸 엽서로 만든 청첩장 대신한 거죠, 이 작품을. 아, 그러면 되게 인생에 있어서 의미가 각별한 작품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도 이 결혼식을 참석을 했지만 네. 부부라는 의미로 해서 이 작품을 지금, 제가 이 작품은 집에 있는 거를 가지고 와라. 이거는 꼭 전시를 해서 한번 알려주고 싶다. 그런 의미로 제가 이제 알고 있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청첩장을 그때 받아보셨을 많은 분들이 인생에서 받아본 청첩장 중에 제일 잊지 못할 청첩장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쵸. 가장 특이한 청첩장이었죠. 자, 이번엔 이동하 서예가의 작품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저는 사실 태어나서 서예하는 작가님을 처음 뵙는데요. 저는 처음에 한복을 입고 긴 수염을 기르시는 분이 아닐까 했는데 굉장히 현대적인 패션이세요. 제 선입견이었을까요? 제가 한복을 입고 다닐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한복을 입고 종종 다닐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제가 일상생활이 아닌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아니, 잠깐만요. 드라마랑 영화라고 하시면은, 그럼 출연을 하셨다는 거네요? 얼굴이 나오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배우들이 못하는 서예 글씨 쓰는 거, 작품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손배우라고 많이들 이제 칭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이산과 육룡이 나르샤에서 서예 대필을 맡았던 이 작가. 작가님, 저는 보다 보니까 이 서예 필체도 특이하고 일반 한자가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이뜻 해석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제 불원천, 불우인이란 뜻으로 하늘을 원망하지 말고 남을 탓하지 말자. 제가 요즘 살고 있는 삶에서 뭐잘안될 때, 속상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남 탓도 하지 말고 어느 배경이나 이런 거 탓도
하지 말고 그냥 내 잘못이니까 내가 좀 열심히 살아가자. 좀 한번 해결책을 찾아가자는 의미로 제가 이제 문구를 썼는데 이 글씨는 이제 전서체라는 이제 서체면서 약간 상형 문자죠. 이 작품이 저희가 이제 전시를 이제 컨셉을 잡을 때 주제를 정할 때 어떤 주제를 잡냐고 이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삶이란 주제로 한번 잡아보자. 삶 속에는 사람이 있다. 아이디어를 김동훈 작가가 주고 저는 이제 그거를 글로 한번 이제 풀어본 거죠. 지금은 근사한 갤러리로 재탄생한 이곳은 사실 예전엔 숙박시설이었습니다. 삼척시에서 도시재생을 하면서 이제 그 문화공간을 진행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마땅히 그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하고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우연찮게 기회가 예술가들하고 같이 시센터에서 기획을 하고 갤러리를 꾸며 나갔는데 이게 과거의 옛날 그 여관 건물이라 건물들이 붙어 있어가지고 공간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예술가들은 그 예술품이 전시되는 공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여러 회의를 통해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약간 미로처럼 갤러리가 돼 있어요. 오늘도 지역의 청년 작가들을 응원하는 관객들의 발걸음이 꾸준히 이어지는데요. 그렇다면 작품을 둘러본 소감은 어떨까요? 거리를 지나다가 보니까 이렇게 작은 읍성마을 갤러리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문화예술 이런 공간이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신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기 삼척이란 이 도시가 문화예술의 어떤 도시라고 뭐 자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희들이 나름 그렇게 생각하고 왔었는데 오늘 이 작은 공원에 와보니까 또 다른 어떤 문화의 공간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새로웠습니다. 예. 오늘 어떻게 이 전시 어떻게 알고 오셨나요? 원래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제일 친하고 제일 사랑하는 형님이 전시회를 한다고 그래서 한번 들려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인의 예술 작품을 보는 기분은 어떠신가요? 자주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뭐 이렇게 운동도 하고 이럴 때만 만나다가 이런 작품을 한 걸 보니까 다른 사람 같은 네, 좀 뭔가 멋있어 보이는 작가님, 저 진짜 네. 작가님 같은데요. 네. 혹시 평소에도 이런 전시에 관심 많으셨나요? 네, 관심은 많은데요. 이게 삼척시에 이런 전시회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네, 좀 많이 이렇게 전시회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좀 홍보랑 좀 많이 하셔가지고요. 네, 더 전시회도 많이 하고 사람들도 많은 발걸음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삼척 시민으로서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도시 재생을 통해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이 마련된 삼척. 앞으로 이곳에서 지역 예술인들이 다양한 문화의 꽃을 피우길 바랍니다. 도시 재생을 통해서 새롭게 마련된 문화예술 공간에서 정말 한국적인 이 서예 작품들하고 또 이국적인 서양화를 함께 이렇게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쉽지 않은데 일석몇조입니까? 이게? 아, 그러니까요. 네. 이번 전시 같은 경우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오는 18일까지 앙코르 전시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들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작품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